지금부터 2019년도 뚜르드 몽블랑하고 오츠루트 하이킹 장비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모자, 아웃도어 리서치의 그 모자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햇빛이 많이 쬐기 때문에 선글라스, 그 다음에 선크림, 그다음 립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조그만 낚시할 때도 쓰는 건데 N윗의 그 작은 그 헤드램프 여기다 이렇게 꽂아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조 배터리로 CR2032 보조 배터리 두개더 챙겨갑니다. 그 다음에 반팔 티셔츠는 울 소재로 되어 있는 티셔츠고요. 마이너스 33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거네요. 그리고 긴팔 티셔츠는 콜롬비아에서 나온 실버리치 롱슬립 티셔츠예요. 그 다음에 바지는 반바지를 입고 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언더웨어는 스마트울의 울 제품입니다. 그리고 양말은 단터프의 그울 양말 두 켤레. 그리고요, 장갑. 그리고 요거는 스마트울의 울 버프. 그리고 면 손수건, 그다음에 긴 장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행 갈때꼭 필요한 여권, 그다음에 유럽 통합 유심, 5기가 신청하니까 5기가 추가로 더 주어서 이벤트 기간이라고 10기가 데이터, 전화 300분인가요? 이렇게 통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바늘시계인데요. 바늘시계인데 루미녹스 시계예요. 그다음에 날짜도 여기 있습니다. 잘안 보이는데. 그다음에 돈은 현금. 요거는 100유로, 50유로짜리고요. 스위스 지역에서는 스위스 프랑을 써야 돼요. 그래서 스위스 프랑 100프랑짜리, 50프랑짜리, 10프랑짜리 이런 식으로 현금을 지폐로 좀 준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데비카드, 체크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계획서. 이제 계획서. TMB하고 HRT하고 계획서가 날짜별로 좀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항공권. 플라이 티켓. 그 다음에 요거는 샤모니로 들어가는 그 버스표예요. 이지버스라는 회사인데, 이상 없이 잘 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자, 그리고 신발은 무거운 그 부츠를 신지 않고 이 트레일 러닝화라고도 하고 트레일 슈즈인데요. 알트라라는 회사의 그 팀프라는 신발이고요. 그 다음에 깔창은 좀 딱딱한 슈퍼핏이라는 깔창입니다. 그리고 몽블랑은 비도 오고 뭐 햇빛도 쬐기 때문에 이렇게 우산을 하나 챙겼습니다. 그리고 비올때 입을 수 있는 아웃도어 리서치의 힐리엄2라는 그 자켓과 팬츠, 자켓 팬츠, 그 다음에 요것은 C2 서밋의 울트라 실그 판초 타프예요. 그리고 이것은 마운티 로웰 디자인의 그 배낭 커버예요. 그리고 옆으로 좀 내려보시면, 요는 이제, 칫솔, 치약, 그 다음에 비누, 작은 비누, 그 다음에, 응급 처치 도구죠. First aid kit. 그 다음에, 18,000짜리 파워뱅크, 에너자이저 거, 그 다음에, 멀티탭, USB
차징 할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것은 이어폰입니다. 그다음에 케이블은 C 타입, USB 긴 C 타입이 있고요. 이건 좀 짧은 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티타늄으로 된 응삽이에요. 바르고 티타늄이라는 티타늄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휴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물 정수할 때 쓰는 소여 미니 워터 필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워터 필터 할때 쓰는 백이에요. CNOC라는 회사에서 나온 거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쉘터. 쉘터는 식스문 디자인의 데스추트라는 싱글월 탑 텐트예요. 그다음 매트는 서머레스트의 G라이트 스몰 사이즈고요. 펠로우는 서머레스트의 니오예요. 에어 필로우고요. 이것은 비니, 스마트울의 비니입니다. 이것은 텐트 스테이크스인데요. 6개짜리 셰프드훅 타이타늄 스테이크스하고 한 개는 MSR 그라운드 미니 그라운드 허그란 그 스테이크예요. 총해서 7개 가져갑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비닐 폴리크로입니다. 그리고 등산 스틱은 블랙 다이몬드의 그 울트라 디스턴스 지폴 110cm 짜리 쓰고요. 요것은 이제 잠잘 때 시끄럽지 않게 귀마개, 이어플러그, 그다음에 요거는 안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다운 팬츠, 그다음에 다운 재킷, 다운 팬츠하고 다운 재킷이고요. 요것은 방수가 되는 워터프루프 패브릭이네요. 이벤트 소재로 되어 있는 요 침낭, 3계절 침낭, 슬리핑 백이 이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배낭은 어스프리의 엑소스 58리터짜리 배낭을 쓰고요. 그 다음에 작은 스펀지 클리닝 할때 쓰고요. 요것은 이제 MSR의 티타늄 그 캐틀이에요. 그 다음에 가스토브는 티타늄 소재의 작은 가스토브, 그리고 조그만 미니 빅 라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크인데 톡스에서 나온 짧은 스포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식 비상식량으로 좀 가보면요. 이건 이제 뭐 비타민, 바이타민. 그다음에 캔디스, 인스턴트 커피, 이것은 좀 여러 종류의 인스턴트 숲이고요. 그다음 오트밀 프렌즈하고 퀘이커 오트밀 오리지널 팩이고요. 요거는 전부 다 12리터짜리 그라나이트 기어, 그라니트 기어의 그 백입니다. 자, 요렇게 지금까지 2019년도에 여름 하이킹에 필요한 장비를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한 25일 정도 산행을 하기 때문에 계속 캠핑을 하기는 어려울 거고, 중간에 산장에서도 잠을 자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장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